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상공인 생태계 그리고 정책금융과에 관련한 토론을 벌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골목상권 수준의 인프라 강화에 역량을 다하는 굿 이너프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방역정책과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그런 이 정책들이 좀 균형을 맞춰서 잘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. 이번 행사에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 협약식도 개최됐습니다. 협약식을 통해 6개 기관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 세미나 개최, 그리고 정보와 인프라 공유를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.